제가 노래 부르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다른 지역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면 항상 앞자리에는 높으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높으신 분들은 인사하고 쑥 빠지거든요. 근데 군수님은 끝까지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옥천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군수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찍어주실 거예요? 똥 치지 말고 진짜 찍어주실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옥천에 그렇게 행사가 많다는데 박서진이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준비되셨어요? 날씨가 덥고 후덥지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신나게 놀아야지 잘 놀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건강 챙긴다고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영양제를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노는 것만큼 못한 거거란 말이에요. 할머니들도 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다가도 관광버스만 타고 언제 그랬는지 뭐 이렇게 흔들어져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